고기를 넣었어. 고기 넣지 이제 그릇 끓을 생각이야지. 네가 안 나와서. 가지고 뜨물에 담가놨다가 아려 그래도 막 쌀뜨물에 담가놨다가 이제 이렇게 먹기 먹을 이런 건 그냥 넣고 알만한 거 해가지고 끓는 물에다 데쳐내야 돼. 그냥 놔두면 쉴까봐 데쳤어. 그냥 넣어놨어. 이제 그냥 넣으면 돼. 이제 이거는 국물을 다 된 거니까 이제 이따 깨까리만 뿌리면 돼. 여기다 이제 이게 좀 매콤한데 여기다 쌀가리 이따가 넣을 거. 쌀가리 좀 맨 들깨까지만 하면 깨가리 쌀가리 섞었어. 이제 끄니까 넣어야지. 끓으면 이제 나오나 그러는데 알고 있는데 할머니 나오나 좋아해 남진이 좋아해 그래서 남진이를 더 좋아하기는 하는데 노래는 나오나 노래 좋아해 그래서 이랬더니 한다고 보라고 할머니 보러 갈라 그랬더니요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아, 다음에 건강만 하고 있다 다음에 보자 그랬지. 막 죽은 줄 알고 이번에 이거 너무 물러보면 안 돼.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익어버렸어. 지금 토란이 데칠 때 그거를 까가지고 토란을 쌀뜨물에다 담가. 담가서 자꾸 그걸 씻어내주고 또 물을 갈아부서. 그리고 이따가 끓는 물에 소금을 넣어가지고 데쳐내. 한참 시금치 데쳐내가지고 이리 건져놨다가 아무때라도 냉장실에 넣어놨다 국 끓일 때마다 집어넣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 딱 육수로만 한 게 아니라고 육수 내가지고 피조개 같은 거 있지 젖꼭지 있고 그거에다 해도 시원하게 마시고 새우에다 해도 마시고 토란 그건 뭔데? 소금간장.
굉장히 해도 색깔이 이게 이제 검해지니까 저 소금을 좀 다 되버렸어. 쉬어 알지만 알면 뭐 이거 쉬어. 이게. 이제 막 그게 까는 게 문제. 동기엄마는 어째 이게 싹 소란 간다. 그게 독해서 될까? 물로 삶아가지고 또 까기 싫어가지고 물에다 삶았대 껍데기. 그럼 그 독해 동기가 할머니한테 전화 안 했으면 입창 벗으실 뻔했네 그랬더라고. 옆에서 지금 아버지가 된다. 이제 사람 누가 이제 올 사람 있으면 밥을 늦게 먹으니까 줄여놔. 그래 파가 누래져 보니까 이따 이 청양고추를 건져내 볼게. 다 그랬어. 이게 우리가 다 먹을 거 아니야. 그러면 까가지고 처음에 순서를 얘기해봐. 처음에 할머니 엄마는 이걸로 감자빵을 그러니까 까가지고 뭔가 쌀뜨물에다 담거나 그랬다가 이제 또 물 갈아 부어. 또 날마다 쌀뜨물이 없으니까 이제 하루 담가놨다가 또 쌀뜨물 날 때마다 바깥 갈아. 그랬다가 이제 썰어서 데쳐놨다가 이제 끓이면 돼. 이렇게. 아유, 맛있어. 됐어. 이제 좀 끓이라고 했는데, 나. 지금 먹었다니까.